깊음 있는 자태, 반짝이는 기와가 돋보이고 은은한 나무향이 나는 현대식 카노. 이 집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집에서 취하는 달콤한 하루,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로. 이곳에 조선시대 어느 고을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4년 전 조성된 이 한옥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옛스러운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한옥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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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밤마저도 멋스러운 동네, 커다란 대문이 반기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와, 오, 성사처럼 됐어.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차 연구가 김병희 씨입니다. 한옥의 정취와 멋이 담긴 한옥마을. 이곳에 부부의 호를 따서 지은 도리를 지켜가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살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의 전덕재 가영당이 있습니다. 솔향이 가득한 이 집은 대지 660제곱미터, 연면적 165제곱미터의 디귿자 구조로 방 4개, 주방, 거실, 욕실 3개로 이루어진 현대식 한옥입니다. 선비의 집처럼 생긴 이 한옥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식당이 나옵니다. 와,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네. 그 천연염색 오래전에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기나 집에서 손으로 오를 풀렸어요. 그리고 위에는 압정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그 마시고 남은 꽃차를 다시 말려서 열처리해서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또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네, 사용하신 거예요? 재활용한 거죠.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기도 꽃이 있어요. 네, 저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건 연꽃이거든요. 저 에어컨 줄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에어컨선 보이는 게 미관상 좋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줄마다 저렇게 하고 저기에다가 이제 연밖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대청인데요. 우와, 여기도 새로운 방인데요. 네,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다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선반을 짰어요. 이걸 다 짜신 거네요? 네, 오동나무 조립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차탁이 멋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탁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사기 위해서 거의 5년 정도를 보고 다녔어요. 야. 그랬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들거든요. 차탁도 일단 네, 선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팽주하기에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 형성도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것까지요. 이런 부분에 웅이 같은 게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주 들어요. 싹 들으셨어요. 한옥 강의와 투어를 다닐 정도로 좋아한 주인공. 평생 소원이던 한옥을 지어 지난 4년 동안 매일 쓸고 닦으며 가꿨답니다. 와, 풍경 소리 들려요, 선생님. 네, 그 청주에 제가 정말 이 마이맨션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이렇게 고즈넉한 또 한옥만은 처음이에요. 평소에 저는 항상 한옥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전경도 보고 기와도 쳐다보고 하늘도 보고 아침에 나오면 궁금해서 문 먼저 열어보고 그렇게 시작해요. 양옥처럼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거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요 정원도요 참 이렇게 정갈하고 수담하게 잘 갖고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정원은 저희가 그냥 뭐 전문적으로 맡기지를 않고 이제 남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거든요.
한옥에 어울리는 그 나무, 소나무와 그리고 또 모란, 사군자 매난국죽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 집은 긴 석가래 위에 짧고 네모진 며느리 석가래를 다시 잇대어 단 겹처마인데요. 눈썹 지붕에 처마 선이 참 아름답죠? 멋스럽지만 짓기 까다롭다는 한옥. 주인공이 만족하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부편수 덕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집을 보니까 그 조선시대 때 정승판 서택처럼 의류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우물반자를 한 게 특징적이고요. 구조에 있어서 초입궁 구조를 하고 최상급의 이제 한옥을 짓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초가 이제 한 개 들어가면 초입궁, 두 개 들어가면 이입궁, 세 개 들어가면 삼입궁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옥에서는 이제 최고를 잘 짓는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초입궁을 선택한 거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나무 향이 쫙 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 한옥에 쓰이는 나무들은 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금강송에 속해는 이제 그 삼척 지방에서만 나는 그 좀 재질이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제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은 많으신데 생각보다 이제 액수 때문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인건비가 일단 비싸고 또 우리나라 소나무를 갖다 제재를 해서 깎아서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싸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과 또 인력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그만큼 있어서 그런 거죠. 살기 좋은 한옥은 집 못지않게 정원이 중요하죠. 주인공은 한옥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을 느끼는 건 푸른 물결의 대나무 정원.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심고 가꾸었기에 나무마다 애썼던 사연이 한 움큼씩 매달려 있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대나무를요, 네, 보통 이렇게 놀러 가면 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집에 정원에 있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네.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아, 대나무는 세 번을 심어서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걸 갖다 심었는데 이제 뭐 심는 기술도 부족해서 죽었어요. 또 우주권에서 어느 지인이 우죽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성껏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70%는 죽었어요. 우죽이 워낙 약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담양으로 연락을 했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이제 심어가지고 현재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죽하고 담양에서 온 청죽하고가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사실 이 대나무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기후가 춥다 보니까 많이 죽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은 기술도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그냥 주시는 분이 해서 이제 저희끼리 심었더니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세 번 심어서 지금 아주 이제 마음에 듭니다. 선비의 향기가 풍기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 난초, 대나무, 매화를 비롯해 국화까지 심었는데요. 특히 국화는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최고의 차맛을 낸다는 황어 자국을 심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꽃차를 연구해온 주인공. 직접 꽃차를 만들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오고 있는데요. 매화꽃 하나 띄우는 것만으로도 꽃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합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덮개가 색깔이 예쁘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다, 네, 다포. 다포. 이거 다포는 만드세요, 직접? 집에 있는 광목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약간의 수를 놨어요. 따로 이렇게 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역할이 있었던 천들을 그렇죠. 그렇게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삶아서 어플을 해서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공단 보자기예요.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왜
어머니들이 입으셨던 한복 있잖아요. 투톤으로 박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거든요. 한복 천으로 받침을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천을 두 번 접어 정사각형을 만들고 네 개의 모서리를 접어서 뒤집으세요. 네 모서리를 중앙을 향해 접어서 뒤집고 다시 네 모서리를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참 쉽죠? 만든 받침대에 화병이나 도자기를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이 꽃차를 또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가정집에서 꽃차를 만들어서 마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길러가지고 예쁘게 보시고 또 따서 집에서 간단하게 차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펜지꽃을 사셔야 돼요. 노란 펜지가 네 송이 정도 되면은 요 보라색은 두 송이 정도를 넣어야지 차 맛도 좋고 탕색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렇게 파셔가지고 요렇게 포토에서 꺼내셔가지고 네, 집에 화분 있죠. 그거 활용하세요. 얘는 지금 꽃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폈을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만개했을 때 꽃잎이 그렇죠. 따네요. 예, 만개했을 때 알록달록 나비 같은 펜지꽃, 봄꽃의 대명사죠. 활짝 핀 꽃만 따서 말리고 덮어서 차를 만드는데요. 보라, 흰색, 노랑,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기도 예쁘고 달달한 맛이 나는 매력적인 펜지꽃차입니다. 여기는 차를 보관하고 가르치는 곳인데요. 그동안 200여 종류의 꽃차를 만들어 보관하고 우리 꽃차의 향기로움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이 집을 구경하면서 이 한옥의 멋스러움에도 취하고 또 꽃에 취하고 정말 오늘 하루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참 아름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살피고 들보고 그리고 다듬고 가꾸고 그런 마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집에 묻어나요 있는 그런 색깔도 선생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사랑도 이렇게 받으시고요, 선생님.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집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죠. 우리 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품이 있고 당당한 한옥을 짓고 사계절 향기로운 꽃향기를 더해 자꾸만 머물고 싶어지는 집을 만들었는데요. 품위와 사랑이 가득한 집을 원한다면 전덕재 가영당처럼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꽃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한옥 마이 멘션.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